너 치킨집 그런 거 아빠가 다른 데다 차려줄게. 너 대학도 가고 공부도 해야지. 아빠가 좀 이상한 능력이 생겨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룸이 아버지만 있으면은 걱정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초능력 아저씨, 진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기도록 태어난 사람들 거라고요. 룸이야. 저도 껴주세요, 어르신. 껴주세요.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우연한 기회로 엄청난 초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근데 뭐 내 마술이 돈이 될래나? 슬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유쾌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72kg인데 12kg 정도를 막 찍었던 것 같아요 그때. 평범한 흔히 볼 수 있는 아빠. 코미디 연기에 대한 어떤 직관 같은 것들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다. 이번 테이블 청양고추 치킨.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요. 그 아버지가 계속 신경 쓰이고 왜 이렇게 내 일을 자꾸 귀찮게 하는 걸까?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아빠까지 이래요? 일상적인 연기를 정말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겠구나. 어떤 대사를 치면 재밌을까? 순간순간에 애드리브도 많이 만들어냈었고. 야, 이 양반아! 이 양반아? 어디서 시작이야? 빈룸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배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춤 옷 같은 캐릭터가 아닌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아, 예, 저...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정의사를 위한 변호사... 젊은 청년 변호사예요. 열정적으로 발벗고 도와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같이 가요. 제가 차 빼는 것도 봐드려야죠. 아니에요. 아니, 같이 가요. 인간적인 면이 강하다.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항상 배낭을 메고 다니고 조금 다른 어린 변호사의 모습이 있어서 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쁜 사람인 줄 그냥 선봉하듯이 괴롭히고 눈이나 에어컨을 좀 더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 수 없을까?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어리니까 우리 애가 씨로 났잖아 이렇게! 독특한 악당이 나올 수도 있겠다. 홍상훈님 오십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대기업 상무고요. 석환과 루미를 위협하는 인물입니다. 나쁜 거 너무 하고 싶다고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그 사람 없으면 거기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상큼 발랄하면서 광적인 이미지. 뭐 아주 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살이 안 찌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맛있는 걸 다 먹고 싶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그럴 때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딱 올려서 이렇게 옮겨주고 싶어요. 신선한 영화 한 편이 2018년 대한민국을 강타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같이 작품을 했던 동료로서 그리고 변상우 감독님의 팬으로서 많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파이팅! 감독님, 이번에도 부산행 못지않게 정말 멋진 영화 잘 만드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빨리 개봉되면 빨리 달려가서 보러 갈게요. 감독님, 파이팅! 네, 연상우 감독님의 신작 염력이 2018년 새해에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감독님만의 기발한 상상력과 신선함이 가득 담길 영상이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염력 화이팅! 많은 분들이 염력을 사랑해 주시고 관람해 주셔서 큰 성공 거두고 또 그 다음에도 계속 재밌는 영화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이 입소문을 더 많이 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또 한 번 부산행처럼 진짜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응원 많이 할게요. 감독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설레게 하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 주위 분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낼 준비 되셨나요? 새해를 들었다 놓을 염력이 더욱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나에게 이런 염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재기 발랄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금 바로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민 씨는 크리스마스에 어떤 염력이 있었으면 하시나요? 아, 저는 염력으로 관객분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싶어요. 끌어당기 염력으로요. 네. 바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2018년 새해엔 염력과 함께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어떻게 하세요?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부산의 연상호 감독. 초능력 같은 건가, 멍크 아저씨? 이번에 초능력이다. 유승룡, 심은경, 박정민, 김민재, 정유미. 상상 초월 능력이 펼쳐진다. 이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마술 같은 게 원래 방법이 그 영업 비밀이잖아요. 염력. 1월 말 대개봉. 벌써 올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영화 염력도 곧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박정민 씨, 저희 영화처럼 염력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요, 사랑하는 가족을 빨리 만나러 이렇게 날아가고 싶습니다. 새해 특별한 웃음과 감동이 있는 염력, 가족과 함께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은경 씨, 새해 어떤 소원을 비실 건지요? 저는 관객분들이 염력을 보시고 초능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염력과 함께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2018년 1월 말 극장에서 염력의 초능력 기운 받아가세요. 새해 염력 많이 받으세요.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부산의 연상호 감독. 초능력 같은 건가, 멍크 아저씨? 상상 초월 능력이 펼쳐진다. 염력 2018년 1월 말 대개봉.